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가수 영탁이 연말 시즌을 맞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음악 축제와 공연에 연이어 출연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한 해의 마무리를 선사하고 있다. 그의 바쁜 일정은 트로트부터 케이팝 그리고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까지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로 가득 차 있다.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KBS 가요대 축제, SBS 트롯대전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연말 대형 행사가 그의 참여로 더욱 빛나고 있다. 영탁은 오는 12월 14일과 15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인재팬 무대에 오른다. 이 행사는 KBS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음악 축제로 세계적인 K-POP 스타들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영탁은 자신의 히트곡들을 일본 관객 앞에서 선보이며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예정이다. 일본 내 한류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인기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만큼 그의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탁의 유쾌한 무대 퍼포먼스와 진솔한 매력이 현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연을 마친 후 영탁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12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BS 가요대 축제에 출연한다. 이번 가요대 축제는 단순한 연말 가요제가 아니라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로 확장된 특별한 행사다. 지코, 장원영, 김영대가 진행을 맡으며 영탁과 더불어 이찬원, 장민호, NCT 드림, 아이들, 진우션 등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영탁의 무대는 K-POP과 트로트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나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트로트가 전 세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음악임을 알릴 예정이다. KBS2에서 1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 이 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생생히 전달될 예정이다. 영탁의 연말 대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2월 26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내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SBS 트롯대전에 출연하며 또 한 번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번 트롯대전에는 이찬원, 장민호, 송가인, 손태진, 박지현 등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해 트로트 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탁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깊이 있는 가창력으로 트로트 무대의 장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무대는 연말을 장식할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연말 대형 행사와 별개로 영탁은 자신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대구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올해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에서 성황리에 마친 콘서트에 이어 대구에서도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영탁의 콘서트는 특유의 유머와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그의 히트곡들이 생생히 펼쳐지는 현장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영탁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글로벌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공연을 포함한 그의 연말 행보는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것을 넘어 트로트 장르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팬은 영탁의 무대를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일본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K-트로트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KBS 가요대 축제와 SBS 트롯대전까지 영탁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된다며 그의 연말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MBC 가요제는 어디로? 한편 연말 대형 음악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MBC 가요제가 올해는 일정과 라인업 공개가 지연되고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많은 팬들은 MBC가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 중인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영탁이 그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영탁의 이번 연말 행보는 단순한 공연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국내외 팬들에게 변함없는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12월 한 달간 이어질 영탁의 바쁜 여정이 과연 어떤 새로운 기록과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에게는 이번 연말 영탁의 무대가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한편 2025년 1월 부산에서 열릴 영탁의 단독 콘서트는 팬들 사이에서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특별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막걸리 한 잔은 세대를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탁의 대표곡 막걸리 한 잔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특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곡이다. 이 노래는 막걸리 한 잔에 담긴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며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이 곡이 가진 힘은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에 머물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와의 추억,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되새긴다. 그중 일부는 부모님과의 따뜻한 순간을 기억하며 미소 짓고 또 다른 일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는다. 특히 부모님이 농사를 짓거나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곡이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막걸리 한 잔에 담긴 인생의 풍미는 그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함께 부모님이 힘겹게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25년 1월 부산에서 열릴 영탁의 콘서트는 특별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해석과 퍼포먼스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만의 진정성 있는 무대가 예고되어 있다. 공연장에서는 막걸리 한 잔을 비롯해 지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다양한 히트곡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막걸리 한 잔이 주는 감동은 현장에서 더욱 깊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영탁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관객들과의 교감은 그 순간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낼 것이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가 단순히 즐기는 공연이 아닌 자신과 부모 혹은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라는 장소 역시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은 바다와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로 콘서트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 공연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예매 사이트는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팬은 영탁의 노래를 들으면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추억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영탁의 따뜻한 음악과 부산의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꼭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처럼 영탁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막걸리 한 잔은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교감의 다리가 되고 있다. 부모 세대는 이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자녀 세대는 이를 통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이해하게 된다. 한편 콘서트 현장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공감과 추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 콘서트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부산 콘서트를 영탁의 음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보고 있다. 한 평론가는 영탁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러라며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번 공연은 영탁의 히트곡들을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1월 부산에서 열릴 영탁의 콘서트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과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노래는 각자의 삶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되새기게 한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삶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추억과 감동을 선물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